다음은 대회사가 있겠습니다. 제38회 대한민국 국악제 대회장이신 정세균 대회장님의 대회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시간이 좀 지체가 된 관계로 우리 의원님께서 오늘 좀 바쁘셔서요, 먼저 개막선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38회 대한민국 국악제 개막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대회장님의 대회사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곳 창덕궁악 특설무대는 정말 명품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자리에 앉으셔서 앞에 보이는 도니문과 그 뒤에 북한산을 보시면 과연 명품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홍성덕 이사장님께서 애를 쓰셔서 이렇게 국악제를 잘 준비했습니다. 이미 일찍부터 시작이 되어서 여러분들께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셨는데요. 아마 더 많은 무대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시면서 보셨겠습니다만은 이곳 국악로가 새롭게 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의 박원순 시장님과 종로구의 김영종 구청장님, 또 유양순 의장님 여러분들께서 우리 국악로를 좀 더 멋진 거리로 만들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뿐 아니라 세계인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거리로 잘 업그레이드하는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에 대해서 여러분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오늘 이곳에 오시는데 교통 때문에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서는 진정한 국악을 아끼고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이십니다. 감사드립니다. 특히 제가 존경하는 우리 정대철 선배님도 이 자리에 함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마 좋은 말씀 있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아침에는 가을이고 낮에는 여름인 하루에 두 계절이 존재하는 그런 멋진 날입니다. 미세먼지도 초미세먼지도 없고 참 좋은 가을날에, 그리고 또 지금은 여름처럼 따뜻합니다만은 이렇게 좋은 가을의 초입에 오늘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간에 우리 홍성덕 이사장님과 준비를 하신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